아, 지긋지긋한 이 두통. 아, 머리 아파. 두통에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맞다, 개피린. 두통, 치통, 생리통엔 개피린. 아, 이 개피린은 너무 오래 먹으니까 위도 안 좋은 것 같고 내성도 생기는 것 같고 좀 불편한데 여기에 좋은 뭐 영양제는 없을까요? 고약사님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약들력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두통이 잦으신 분들이 있죠. 특별한 원인은 모르지만 두통이 주기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두통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1차성 두통이 있고 두 번째로는 2차성 두통이 있고요. 원인으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1차성 두통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겁니다.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 두통 이런 게 있고요. 2차성 두통은 원인이 있는 거죠. 뭐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암이 있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만성 질환이 있거나 그런 원인으로 두통이 발생되는 게 2차성 두통입니다. 2차성 두통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두통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원인 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1차성 두통, 일반적인 그 긴장성 두통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통제만 먹게 되는 거죠. 진통제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통제를 오래 먹다 보면은 내성도 생기고 먹었을 때 위나 간에 부담도 되기 때문에 찜찜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1차성 두통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70, 80% 이상의 빈도를 차지하는 긴장성 두통을 우리가 포커싱을 잡고 거기에 대처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 편두통에도 도움이 되는데 긴장성 두통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이 긴장성 두통의 주 원인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과로, 피로, 수면 장애 이런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그 피로와 수면 장애 이것들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포커싱을 잡으면 이런 긴장성 두통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염증, 통증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은 통증이다, 통증은 염증이다 서로 상호간에 1대1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염증을 잡아주는 어떤 걸 복용하시면 두통이 좋아질 수 있죠. 아, 화이팅을 안 외쳤네요. 오늘 수요일 가장 피곤한 수요일입니다. 화이팅! 자, 이제 영양제를 한번 따져보자면 이 긴장성 두통이 왜 생기나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원인,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패턴, 수면이 불규칙한 패턴, 영양소가 좀 부족한 원인, 이런 걸 개선시키는 노력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양제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영양제는 어떤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움이 되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그네슘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오마비라는 걸 말씀드렸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오마비가 적용돼요. 오마비가 그냥 현대인들이 불편한 증상을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마비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오마비,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오마비를 기본으로 깔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고 이런 긴장되어 있는 걸 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장성 두통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왕이면은 하루 400ml 정도를 복용하셔야 돼요. 용량을 낮게 복용하시면 효과를 못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1일 400ml 이상, 꾸준히 6개월 이상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메가3.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이런 긴장성 두통도 염증이 발현됐기 때문에 우리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증을 잡기 위해서 오메가3를 써주는 거고, 오메가3 하루에 하나 갖다 두통이 잘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3g 이하로 2, 3g 정도는 최소 드셔줘야 장기적으로 두통이 잘 컨트롤될 수 있고요. 오메가3는 양질의 오메가3로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마비의 B, 비타민 B군입니다. B군의 장점은 아주 많죠. 부신 피로, 피로를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경통이나 어떤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을 복용하시고요. 그리고 그 B군 중에서 비타민 B5와 B12, B12, 12. 그걸 좀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B5는 우리 부신 피로, 스트레스로 혹사되어 있는 부신 피로를 개선시켜주고, 수면의 질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5는 좀 용량을 높여가지고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B12 같은 경우는 신경통,
그냥 아시죠? 두통이 생기면 막 신경통이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통증을 경감시켜 줄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그 만성적인 어떤 편두통에 시달리시는 사람들은 비타민 B12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비를 꼭 선택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두통이 자주 있는 스타일, 저도 만성적인 두통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장기적으로 두통이 있고, 진통제를 달고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두통 되게 괴롭거든요. 그럼 저도 영양제, 특히 오메가3 마그네슘을 용량을 늘리면, 두통이 양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었던 게, 현재는 지금 뭐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이하로 줄었습니다. 오마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일단 이점이 많죠.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는 겁니다. 면역계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이죠. 면역계 밸런스가 잡히면 체내 염증 활성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두통이 생길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고요. 이 비타민 D가, 만성적인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채워주면 이점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오마비, 비타민 D. 이제 다섯 번째로는 레시틴이 있습니다. 레시틴. 레시틴은 꾸준히 복용하면 우리 그 긴장도, 스트레스도를 완화시켜주고요. 약간 어떤 자율신경계 교감과 부교감이 항진되어 있을 때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작동되는 그 교감신경을 좀 눌러주는, 부교감을 우세시켜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와 긴장도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긴장성 두통에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레시틴을 꾸준하게 복용하면 이런 스트레스, 긴장성 두통이 완화될 수 있죠.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죠. 이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도 두통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험상 두통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몸 상태를 좀 개선시켜주고, 혈관 건강을 좀 개선시켜주고, 체내 염증도를 낮춰주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영양제 세팅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타민 C는 체내 몸 상태를 극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든 사람들을 그렇게 개선시켜주기도 하는데, 이때 비타민 C 고용량을 썼을 때 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 그다음에 혈액순환 촉진, 그다음에 체내 염증도 완화 등등등. 그러면서 동시에 덤으로 두통까지 잡히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보통 1000ml 정도 같은 안 되고, 하루에 3000ml 이상, 3000ml 정도 이상은 드셔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안 맞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두통을 더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복용하시면서 부작용 체크를 잘 하시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철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빈혈이 있는 경우에 두통이 생기죠. 빈혈성 두통인데, 빈혈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빈혈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제가 눈밑이나 뭐 혓바닥, 입술 색깔, 손을 봐가지고 피가 부족한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빈혈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철분제를 좀 복용해 주시면 이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제도 하나의 선택지로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성분들 그 빈혈, 그 증상들에 해당되면서 두통이 심하신 분들은 철분제도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뭐 PMS 같은 경우거나 뭐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그 원인을 잡는 영양제를 복용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그리고 항상 긴장 상태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할 수 있는 태아닌이라고 해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인자도 있고요. 그리고 아연도 부신 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긴장성 두통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마비, 여기에다가 비타민 D 정도를 섞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비타민 C 메가도스까지 하시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고, 항상 오마비가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써봤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영양제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통을 이겨낼 때는 이제 명상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취미 활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두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의 패턴이 깨지신 분들은 패턴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요가나 어떤 명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통이,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었을 때 효과는 아주 뛰어나죠. 근데 먹었을 때 이제 그게 그때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 몸에 어디에 염증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서 생활 패턴을 교정하는 게 우선, 그리고 영양제 복용을 통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커큐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이런 것도 두통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돼 있는데 제가 이거는 구하기도 어렵고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드렸고요. 코큐텐도 두통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고 리보플라빈 비타민 B2죠. 그것도 두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큰 틀은 비슷합니다.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아시고 이제 본인에게 맞는 걸 설계하셔가지고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